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페의 그 글쓰기와 업로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페인데요.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물론 네이버에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이버에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카페 글쓰기 들어가시면 이 카페에는 지금 현재 여기는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벤션과 그 다음에 미팅, 리더 미팅, 시스템, 그룹 미팅. 여기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자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프로모션에 대한 자료, 이렇게 180도 프로모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독서 미팅 같은 게 보면 독서 미팅도 이제 뭐 부잣바의 비즈니스 스쿨 이렇게 책 해가지고 제 옛날에 올려놨던 거이 자료가 쭉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를 PPT로 했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트렌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 쇼도플레이 한 달짜리. 아, 이게 유튜브 연결돼 있는 거네요. 그리고 뭐 파워트렌 뭐 매뉴얼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여기 있죠.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스쿨 아카데미. 성공스쿨 아카데미도 지금 현재 성공 아카데미 이렇게 자료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성공 아카데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자료가 쭉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 여기 보면 첨부 파일이라고 있죠.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놓는 자료고요. 이게 가다 보면 되고 검색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찾고 싶다면 여기서 찾고 싶은 내용을 검색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반대급부 이렇게 찾으시면 반대급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반대급부 이건 제가 이제 모닝스쿨 때 했던 자료죠. 모닝스쿨 때 했던 자료가 쭉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성공스쿨에서 반대급부 이렇게 PPT 자료도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최영란 선생님 올린 자료인가 본데 자료만 올린 것 같아요. 그린 팔로우는 올리지 않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이것도 이것은 이제 4장짜리 이렇게 자료가 있고요.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가지고 이 오른쪽에 보면 동영상이 되어 있죠. 동영상하고 트레이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다, 자, 보세요. 여기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수칙에는 여기는 다 자료, 여기 관련된, 시스템 운영하는 데 관련된 자료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동영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뭘 보고 싶다, 그리고 그룹 미팅을 보고 싶다, 그룹 미팅에 동영상에 관련된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이만희 교수가 했던 동영상 이렇게 있는데 뭡니까 이거? 이것은 또 본인이 올려놨는데 또 이렇게 해서 장관님 같네요. 그래서 본인의 유튜브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갈바니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두피 뉴스킨 갈바니 이렇게 했던 그 제가 그래서 문무한테 옛날에 했던 자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도 다 있죠. 여기 보면 동영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다 공부하시면 다 됩니다. 파워트레이, 쇼도플레이 여기서는 독서 미팅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성공 아카데미 쪽에 있나요? 여기를 보면은 성공 아카데미 해가지고 1주자부터 8주자까지 쭉 있죠.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최근에 또 목요일마다 각 라인별로 이제 그 트레이닝하는 내용을 여기다 제가 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성공 아카데미 쭉 해가지고 8주 과정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성공 스쿨도 있죠. 1, 2, 3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스쿨과 아카데미 내용을 여러분이 다내 걸로 만드시면은 사업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클럽 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업 자료실은 문서 파일인데요. 여기 이제 시스템 관련 자료 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학교 닮았던 자료도 올려놨고요. 또 그리고 네, 여기 쇼도플랜 3단짜리 예,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 HW 파일로 되어 있는데 예, 여러분 쇼도플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이 11층에 김규현 사장님 만든 자료인데 외부 유출을 그만다고 됐죠. 본인들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 올려놓은 것 자체를 잘 모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예, 최영란 사장님 그때 예, 브랜드 체인지 프로시머 플랜에 대해서 쭉 이렇게 했던 것이고 제가 이제 요 자료가 기본 자료인데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어서 사용하라 해서 저도 이렇게 요식기 100만 장 이렇게 넣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자료를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자료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어카운트 매니저 같은 경우도 또 필요하죠. 어카운트 전화번호 잘 몰라가지고 또 문의하시는 분 계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02528의 AM 번호가 쭉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올려놓은 자료 중에서 에이즈라 갈바니, 예, 요건 비디오죠. 예, 요건 뭐 탈모에 관한 거 하고, 예, 갈바니 홈케어 시스템 사용 방법, 예, 그래서 쭉 했던 거고요. 이게 무슨 자료인가요?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저도 너무 많이 올려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러면 건조하고 왜 그리고 물 네, 갈바 홈케어 시스템 부산에 가서 제가 그러면서 노폐물을 요거 감싸고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쪽에서 뒤에서 살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레 사업하시는 사장을 도움이 하는데 될수 있습니다. 알레가 한 사람 이렇게 돼요. 진행이 왜 됐고요. 그러냐면 여기 자, 보니까 그 공기 다음에는 알레 Success 파운데이션에 봐. Formula 동영상 강의 워크북인데 요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가 좀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또 이제 업로드 시킬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요것이 지금 현재 오늘 7월 15일 지금 현재 예, 라이브 스트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금 관련 보는 겁니다. 지금 측정이 이제 되시는 예, 거 남윤 그 사장님이 TLID 인사를 전자 해가지고 구조가 오늘 되기 실시간으로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지금 투어 보다 보내드리는 틀려요. 그 거고요. 고기 같이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1인 미디어에 맞게끔 여러분한테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에이즈락에 관련된 자료들이 또 있죠. 이게 여기 이제 또 제품별에서 얼티마스크팩 교육 자료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품 교육 본사에서 했던 거 이렇게 예, 뉴스킨 인앤아웃 제품 트레이닝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이 카페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밑에는 이제 여러분한테 파마엑스 임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이즈라 임상 같은 거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제가 했는데 올려주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전에 제가 다른 데 사례 해가지고 책을 올려야 될 거예요. 뉴스펜버 제가 붙이고 이렇게 사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뭐 이런 거 소리가 올려달라고 이제 해도 그런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올릴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일단 먼저 올리고 싶은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에이지라 갈바 뉴트럴 신제품 교육 자료를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먼저 카페에서 어디에 올리고 싶은지 이 카테고리를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료실 있죠? 자료실에다가 뉴스킨 에이지라 사이언스 뉴스킨 되겠죠? 사실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예, 신규 자료 올라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올리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글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게시판에서 에이지락 이게 돼 있죠. 선정되어 있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적습니다. 여름이 뭘 하고 싶은 제목. 그러면 아까 그 자료가 뭐죠? 요거죠. 2019년도 이 자료죠. 그럼 이 자료를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요 글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으라고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 글씨 조절하시면 되고,
요 자료를 그림으로 옮길 때는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오늘 파일 올리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파일 올리는 것은 파일 추가. 들어가셔가지고, 내 컴퓨터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파일을 불러오는데, 바탕화면에 아까 있었죠. 예, 바탕화면에 쭉 가시니까, 바탕화면에 있었죠. 여기 있죠. 바탕화면에. 그래서, 그렇죠. 내 파일 어디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열기 누르시면 여기 어때요? 예, 그렇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죠. 첨부 파일 추가가 되어 있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다 이제 탭 같은 거 넣으시면 돼요. age랑 또 갈바니 지금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 안 쳐진다. 네. 뉴트리올 샴푸 뉴트리올 샴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올렸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 적으시면 돼요. 뭐 김건우 이렇게 해서 저 적으시면 아 내가 올린 자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뉴트리올 뉴트리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게 자료는 외부로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멤버 공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지금 현재 올라갔죠. 이렇게 보면 올라갔죠. 그러면 이게 보시니까 날짜 15일날 해가지고 올라갔고요. 첨부 파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내 PC에 다운받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사진을 해서 올리려고 하면 이 PPT를 사진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PPT를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은 대표관리 매뉴얼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피 관리 매뉴얼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두피 관리 매뉴얼을 거기에서 파일에 들어가셔 가지고 내보내기 그래서 파일 형식을 예, 뭐 JP 파일 이게 엔터를 치게 되면 요게 이제 그 자료가 네, 저 관리 매뉴얼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바탕화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탕화면에 그냥 모든 슬라이드 오케이 이러면 이제 다 들어갔죠. 그 상황에서 이걸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게 바탕화면에 폴더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폴더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폴더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JPG 파일로 다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요걸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다 올린다고 가정하고, 예, 뉴스키 올린다고 가정하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갈바니, 두피 관리 순서, 뭐,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이제 그것은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진을 클릭하시면 네이버 포토 업로드로 이렇게 뜹니다. 예. 네이버 포토넷으로 뜨고 있죠. 네. 뜨시면 시간이 걸리네요. 네, 떴죠. 내 PC 이렇게 눌러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내 PC 들어가게 되죠. 바탕화면에 아까 여기 가시게 되면 뭐가 있었죠? 바탕화면에 예, 여기 사업자 메뉴 개표가 있죠. 아 이거 아니네. 다른 거네. 말고 바탕화면에 아까 우리가 두피 관리 메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두 가지 이렇게 열기 열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뭐냐 한 장씩 옮겨도 되고요. 그럼 번거롭잖아요. 그럼 여러 장 옮길 때는 여기 그 보기 메뉴 있죠? 보기 메뉴를 이렇게 작은 메뉴 해가지고 그냥 작은 메뉴나 뭐 작은 아이콘 목록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1, 2, 3 다 뜨죠. 그럼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옮겨가도 됩니다. 그죠? 이거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시면 되죠. 이렇게 한 번에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거리 매뉴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올리기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사진이 쭉 업로드가 됩니다.
여기 사진 다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사진이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건 사진을 이제 JPG로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파일을 넣고 싶으면 여기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그 파일 추가. 내 컴퓨터 아까 있었죠? 네, 컴퓨터 있었는데, 아까 바탕화면 있었죠? 그 자료가 바탕화면. 바탕화면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어디 있나 보시면 되죠. 자, 어디가 있나요? 잘 안 보이는 저도. 여기 있죠.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로 업로드가 돼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파일 업로드가 돼 있죠. 파일. 첨부파일 돼 있고, 여기 그림. 아까 그림은 제가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두피 관리 매뉴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차 세죠. 마지막 클레임 파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두피 관리 순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내 올렸으니까 내 김건우 한번 적어주고, 이것도 이제 멤버 공개로 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예, 그렇죠. 에이즈락에 대해서 이렇게 쭉에서 에이즈락 뉴스킨에 대해서 투표 관리가 올려졌고요. 요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꼭 여기 하지 않아도 또 이제 이게 뭐 제품에 대한 노하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뭐 에이즈락 뉴스킨 에이즈락 뉴스킨 여기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냥 사업 자료실 문서 자료실 있잖아요. 여기에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품에 대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사업 자료실 있죠. 여기에 예, 폴더로 이동이 됐어요. 자, 보세요. 이동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자료를 다 이렇게 업로드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관리 순서 쪽에서 관리 올리는 거 알려드렸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